몬스티즈라는 팬덤명을 들은 양현석 총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야, 좋다. 그걸로 해라. 그래, 몬스티즈가 딱인 것 같다. 그래. 巨星人女团 Baby Monster 气势如虹，日前来台举办的粉丝见面会更是一票难求。他们将在今年秋天发行首张正规专辑，但在那之前，粉丝最关心的粉丝名称终于决定，一下交还给棚内主播。안녕하십니까 대모뉴스 7 갓겐 컬로라입니다. 지금부터 Baby Monster에 대한 소식 좀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베이비몬스터의 팬덤명이 정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소식, 라미 기자께서 준비해 주셨다고요? 라미 기자? 네, 라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이곳 YG 사옥 앞에 나와 있는데요. 베이비몬스터, 정말 엄청난 그룹이죠.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멋있... 저기요, 저기요, 라미 기자? 라미 기자? 네, 이어서 소식 전해주시죠. 매력 부자 배문의 팬덤명이 몬스티즈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몬스티즈란 베이비 몬스터의 몬스와 유대관계? 가까운 사이? 라는 뜻의 티즈를 결합하여 합성한 것으로 베이비 몬스터와 몬스티즈가 서로 가장 가까운 존재이며 서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몬스티즈라는 팬덤명을 들은 양현석 총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야, 좋다. 그걸로 해라. 그래, 몬스티즈가 딱인 것 같다. 除了粉丝名之外，宝贵的官方首灯原型也正式公开了。 이게 뭔가요? 이거는 이제 공개 전인 배몬 응원봉이에요. 프론트 타입 버전으로 어렵게 입수를 했는데요. 어때요? 정말 그 실제 제작 중인 시안인가요? 프론트 타입 버전? Yeah, real. It's real. 이 디자인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이쁘다. 折灯原型一公开后，让许多人哀嚎：这怎么买得下去啊？努力祈求原型只是原型，希望 YG 不要跟粉丝开玩笑。 그럼 지금까지 베이비 몬스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